안녕하세요. 영화 직관하는 남자 영직남입니다. 제가 오늘 관람할 영화는 서예지, 김강호 주연의 내일의 기억이라는 미스테리 스릴러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이 좀 약간 낯설게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이곳은 광주 고속버스 터미널 U스퀘어에 있는 CGV인데요. 출장을 나왔다가 시간이 남아서 잠시 이렇게 영화를 보러 오게 되었습니다. 이 영화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여주인공과 관련된 이슈 때문에 많은 분들의 외면을 받고 있지는 않나 이런 생각도 살짝 듭니다. 제가 영화를 객관적으로 또 최대한 선입견 없이 보고 나와서 여러분들께 후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는 주인공이 사고를 당했다가 깨게 되는데 갑자기 이웃 사람들에게서 미래의 환영을 보게 된다거나 내 남편이 이 남편이 내 남편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과거에 찍었던 결혼사진에 나오는 인물이 다르게 보이고, 그래서 혼동에 빠지는 이러한 내용의 영화라고 합니다. 예고편을 봤을 때는 진짜 재미있어 보였거든요. 제가 빨리 가서 보고 나와서 여러분들께 후기로 쪼로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뒤에 만나요. 등산 중 낙상사고를 당해 기억을 상실한 수지는 남편의 도움으로 점차 기력을 회복합니다. 집에 돌아온 수진에게 이웃 주민들의 미래가 보이기 시작하면서 수진은 현실과 환영 속에서 혼란스러워 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남편이 말해준 과거와는 다른 사실들을 알게 되고, 계속되는 남편의 수상한 행동 때문에 수진은 남편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물건들 중에서 한 남자의 사진을 발견한 수진은 그 남자가 애인인지 남편인지, 그 사람은 지금 어디 있는지, 지금 남편 행세를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살해한 것은 아닌지 파편적으로 떠오르는 기억 속에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수진이 잃어버린 과거 속에는 과연 어떤 비밀이 감춰져 있는 것일까요?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는 남편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기억상실을 소재로 한 영화라 결론이 좀 뻔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상을 살짝 빗나가는 반전들이 인상적이었던 양파 같은 영화였습니다. 영화를 처음 보면서 결론을 맞추신 분들은 정말 대단한 능력자이십니다. 탄탄한 스토리와 배우들의 연기, 연출력이 돋보였던 스포당하면 끝장인 착한 미스테리 스릴러였습니다. 돈 아깝지수는 그린입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